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3일짜리니까 태극기 보시고, 제 얼굴 면상 말고 태극기 보시고 계시죠? 그래도 저는 아가리를 털어야죠. 자, 이번에는 미세먼지입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현재 나라 꼬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미세먼지 수치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백령도입니다. 참 신기하죠? 백령도 지금 새벽 3시 넘어가는 시간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139예요, 139. 그러니까 매우 나쁨, 가장 나쁜 단계입니다. 와, 이게 그러면 지금 혹시 백령도에서 무슨 디젤차 페스티벌이 새벽에 열리고 있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백령도가 지금 전국의 디젤차들이 그 백령도로 다 들어가서 지금 2.5톤 이상 화물차들이 새벽에 무슨 페스티벌 하고 있나요? 레이싱 하고 있나요? 말이 돼요, 말이? 아니, 미세먼지를 우리나라 핑계 대는 게 말이 됩니까? 구럽도 아시죠? 구럽도 인근에 섬들이 여러 개 있죠. 거기에도 지금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93. 그 다음에 영종도 바로 위에 뭐 북도면 뭐 이렇게 장봉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102 매우 나쁨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새벽 시간에 아니 왜이 섬들 가장 서쪽에 있는 섬들이 수도권에서는 나름 가장 서쪽에 있는 섬들인데 이 섬들의 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나쁜데 아직도 디젤차 핑계 댈 겁니까? 우리나라에 아니면 지금 뭐 새벽에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석탄 발전소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말이 되는 양심이 있으면 중국 탓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문제인 듯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올바른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죠, 그건.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탓이라고 우리가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나마 진실을 좀 아는 우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좌파들 혹은 이런 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기 나쁜 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겠죠. 감사합니다.